이번 시간에는 118페이지이고요. 제1장 시설관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부터는 기술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 하게 되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설비나 건축물, 시설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됩니다. 이렇게 이제 노후화된 시설물을 어떻게 기능을 회복시킬 것이냐, 이러한 기능 회복에 그 초점이 가 있죠. 우리는 이제 보수를 한다거나 수선을 통해서 그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이렇듯 보수와 수선, 그리고 보수와 관련된 하자 보수, 또 수선과 관련된 장기선 계획,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18페이지고요. 제1장 시설 관리. 여기에서는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장기 수선 계획, 그리고 이 건축물 시설물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건물의 저하 요인하고 기능 저하 요인하고 또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 기능 회복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하자 보수인데요. 하자 보수는 우선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양이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큰 틀을 잡으신 다음에 살을 더 떼야 됩니다. 우리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하자 담보 책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로부터 건축물,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하자 담보 책임에 의해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여기 큰 골자는 이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확히 정의를 내린 다음에 하자라고 판단이 되면 청구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청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행을 할 겁니다. 이행. 그러니까 이 청구에 대한 이행.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행 이 부분을 책임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책임자. 이거는 이제 청구권자가 맞고요. 이 책임자의 의미는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보 책임을 지는 자. 그러니까 하자라고 하면 청구권자가 청구를 하고 그러면 그 의무자가 이렇게 이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행의 패턴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이렇게 15일 이내에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제 보수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연관이 되겠죠. 또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 하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하자에 대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하자 진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자 진단. 그래서 이 하자 진단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고 하자 진단의 결과에 다툴 수도 있어요. 하자 진단의 결과 다툰다 그러면 이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 가게 됩니다. 조정위원회. 그래서 이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하자 감정을 받아보죠. 하자 감정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뭐 분쟁을 조정하든 아니면 하자 판정을 하든 어떤 이제 조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또 조정서가 나왔는데 혹은 이제 판결서가 나왔는데 이걸 또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수 보증금. 그래서 이제 하자는
하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시설 공사에 대한 하자, 또 내력 구조부에 대한 하자, 그리고 이제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청구도 전유 부분에 대한 청구와 공용 부분에 대한 청구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 하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해야 되죠.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요 시설공사 내력구조별로 또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용이 조금은 이제 그 파트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달라서 이게 이제 정리가 안돼 있으면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도록 하도록 하죠. 자, 우선 118페이지 보시면 하자부수 해놓고 하자담보 책임. 그래서 요 책임자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누가 하자를 그러니까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각호의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양했으면 일정 기간 동안 담보 책임져라. 거기 보시면 1번 주택법 2조 10호 이게 사업 주체를 얘기합니다. 뭐 LH라든지 뭐 건설 사업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요. 2호에 보시면 건축주 있어요. 건축주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건축주는 우리가 이제 29세대 이하도 이제 해당이 된다 이제 그 얘기고 뭐 주상복합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3호에 보시면 행위를 한 시공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증축, 개축, 대수선 이러한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2호 증축, 개축, 대수선. 그리고 주택법 66조에 따른 리모델링. 그래서 고 책임자를 정리를 해놓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택법령상 사업 주체하고 또 건축법에 의한 건축주하고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한 그 시행자가 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집을 지어서 팔든 크든 작든 뭐 만지기 뭐 리모델링을 했든 대수선했든 하여튼 어쨌든 만졌다 그러면 그 일정 기간 동안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죠. 자, 2번 보시면 이 일에도 불구하고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 이걸 이제 앞으로 이제 공공임대주택 여기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사업 주체도 하자 담보 책임을 집니다. 이게 이제 독특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 책임자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간 게 공공 임대주택을 이거 이제 분양 전환을 앞둔 거예요. 그죠? 공공입니다. 그리고 분양 전환을 앞둔 거고, 요 진사업 주체도 책임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청구권자 이야기할 때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나 임차인 대표회의도 이제 청구권을 갖는다라는 게 올해 이제 개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의무가 있고, 또 임차인, 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인 대표회의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담보 책임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또 내구현황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력 구조부별 또는 시설공사별로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얘기죠.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 이내 기간으로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120, 121, 122, 123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123페이지 보충학습에서 보시면 그 시설공사하고 내력구조부에 요 이제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설공사는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있고 내력구조부는 이제 10년이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그 공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3페이지에 나와요.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임의, 수도가, 옥타석, 도주. 거기 이제 그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년은 이제 나머지.
5년은 지방, 철철, 대조. 네, 이렇게 지방, 철철, 대조. 그리고 10년은 기지지. 네, 이거 이제 말 그대로 이거는 건축법령상의 내력 구조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이제 그 123페이지에서 잘 이제 세부적으로 미장, 수장, 도장 뭐 이렇게 쭉돼 있고, 요렇게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정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는데, 청구를 무조건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118페이지 다시 가서 보시면, 그 기산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기간은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간을 정의를 할 때,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그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검사일.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인도한 날은 다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도한 날은 다 다르죠. 그죠? 분양받아서 인도한 날은 다르죠. 그러니까 요 인도한 날, 인도일을 이제 공개해야지 다툼이 안 생기죠. 왜냐하면 요 인도한 날부터 뭐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되니까 인도일을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119페이지에 그 인도일의 공개 및 현황 인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A번 보시면 사업 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인도 증서를 작성해서 관리 주체한테 맡기죠. 그리고 관리 주체한테 공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B번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도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은 인도, 그러니까 이제 임차를 이렇게 놓게 되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요 사업 주체가 전유 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의 인도일 공개가 좀 달라요. 그죠? 하나는 그렇죠. 관리 주체 주는 거죠. 분양은 주고 임대는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보시면 하자보수 등,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자보수 등은 일단 이제 청구권자를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럼 하자보수를 청구를 할수 있느냐.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 관리단, 또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보시는 것처럼 이 청구권자를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 관리단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자들도 이제 청구권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죠? 요자도 포함이 된다. 요자가 의무자이듯이 요자도 포함이 된다라는 걸 이제 정리해 둡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하자로 인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119페이지 하단에 담보 책임 기간 중에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의 경우는 이렇게 내력구조부에 우회가 있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진단 용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안전진단, 하자진단, 하자감정 이렇게 이제 용어가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요 안전진단 보셨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아까 살펴보셨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한 표로 이제 보셨으니까 그 내용이 12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디귿번 밑에 네 번째 줄에 내력구조부의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나와요. 내력구조부의 안전진단, 그죠? 그래서 이 안전진단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한다는 거죠. 시장 등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맡겨서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 보시면 하자보수 절차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누가 부담을 가지고 있고 누가 청구를 해야 되고 몇년 기간 내에 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봤어요. 언제부터 기산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청구할 것이냐? 일반적인 절차로 124페이지에 보시면 전유 고 니은번에 보시면 그 박스 안에 전유 부분은 입주자 또는 공동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하고 공용 부분은
입주 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 관리 주체 관리단이 한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청구권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청구권자가 있는데 전유 부분은 입주자가 한다는 거죠.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공용 부분은 이제 나머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주체나 관리단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가 이제 공용 부분을 청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건 뭐냐면 그 입주자가 잘 모르잖아요. 입주자가 전유 부분이 청구를 잘 모르니까 여기 있는 관리 주체가 요 입주자의 전유 부분 청구를 대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행. 이거는 관리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24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니은번 있고요. 니은번 보시면 기억에 따른 하자 보수의 청구는 각호 구분에 따라 해라 해놓고 이 경우 입주자는 전유 부분에 대한 청구를 관리 주체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행하도록 할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번 보시면, 자, 이렇게 청구를 받았다 그러면 15일 이내 보수를 하거나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5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하자 진단 및 감정, 이렇게 나오죠. 하자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청구권자가 하자라 그래서 청구를 했는데 이 하자다 뭐 책임자, 그러니까 의무자가 하자가 아니다라고 할때 하는 것이 이제 하자 진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 진단은 125페이지 보시면 기억번에 사업 주체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하자가 아니다.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이의죠. 하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 기관에 이렇게 하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하자 진단의 주체는 협의예요, 협의. 그죠? 누구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협의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하자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자 감정은 뭐냐?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하자에 대한 진단을 했는데 결과가 뭐 하자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상대방이 아, 나 인정할 수 없다. 다시 또 다툼이 생긴 경우에 그러면 이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이네. 분쟁 조정 상황이 되는데 이때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 감정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하자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 보시면 하자 감정의 요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이 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하자 감정은 요 분쟁 조정위원회가 이제 주체가 된다. 위원회가 주체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안전진단은 시장 등이 하는 거고, 이건 내력구조부의 위에서 하는 거고, 하자진단은 청구권자하고 의무자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죠. 이건 서로 하자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자 감정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판결이나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다르지요. 누가 하는지. 이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그 미음번이요. 이제 안전진단기관은 하자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20일 이내에 하라 이렇게 돼 있고, 20일 가지고 부족하면 어떡하느냐? 협의해서 했으니까 약정해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비읍번 보시면, 요 하자 감정의 경우 이야기 나옵니다. 하자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일 이내 해라. 근데 기간이 부족하면 어떡하느냐? 그건 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위원회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비용 부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그래서 하자 진단의 경우는 협의해서 했으니까 비용도 합의해서 하면 돼요. 합의를 하시면 되고, 이것도 합의하라 그럽니다. 근데 합의가 잘안 되면 위원회에서 비율을 정해주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이 하자
와 관련해서 이제 청구권자 이행 의무자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제 다 하자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종료라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종료. 종료. 자,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종료 절차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26, 27페이지에서 종료 절차가 나오는데요. 이 종료는 우선 이제 사업 주체가 이 입주자 대표에게 서면으로 이제 그 종료되기 30일 전에 이야기를 하죠. 자, 더 이상 없으면 이제 기간이 종료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서 입주자 대표에서는 무슨 소리냐? 아직 덜 된 게 많은데 공용 부분은 직접 청구를 하고 전유 부분은 안 된 게 없냐? 이렇게 20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취합이 되면 이제 3번처럼 이제 사업 주체에 이제 청구를 하죠. 그럼 사업 주체는 청구 받으면 다시 또 보수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계속 보수를 하죠. 근데 이제 청구했는데 그건 하자를 아니다. 그럼 뭐 이의 제기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또 진행이 돼요. 한참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5번에서처럼 하자 종료 확인서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하자 종료 확인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것도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 달라요. 전유 부분은 입주자가 종료합니다. 공용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해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합니다.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회장이 공용 부분에 대한 종료를 하고 끝내면 나중에 하자가 안 돼 있다면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전 절차를 이 회장이 하기 전에 사전 절차를 밟게 되죠. 사전 절차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의결. 그래서 의결을 받아야지 이제 회장이 종료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의 의결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지 않아야 돼요. 반대하지 않아야지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입주자 5분의 1 이상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의결 못하면 회장이 공용 부분에 대한 종료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조건은 여기, 두 번째 조건은 여기, 결과적 세 번째 조건이 이제 여기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번이 선행이 되어야지 회장이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그 127페이지를 보시면 5번 하자 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을 한다. 전에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언제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전유 부분은 입주자, 공용 부분은 회장이 합니다. 자, 6번 보시면 회장은 그럼 이제 회장이 도장 찍기 전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의결을 거쳐야 돼. 니은번의 의결. 그 의결을 거치려면 그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지 않아야 됐죠. 그래요. 그래서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의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일 이상 개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지 않는다. 의결 통과했다. 그럼 이제 공용 부분도 종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된 부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요 하자 보수 보증금이죠. 보증금. 자, 하자 보수 보증금의 경우 이제 살펴봅니다.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은 이제 이행을 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이제 그 시장군수 구청장이 사용 검사,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사용해도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거 내일이라도 잘못되면 뭐 부도가, 예를 들면 뭐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이걸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미리 받죠. 그래서 그 예치 의무 128페이지 보시면 맨 처음에 사업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 부수 보증금을 담보 책임 기간 동안에 예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또 LH나 지방 공사는 보증금 예치를 하지 않아요. 뭐 부도 날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사업체가 예치를 합니다. 어떻게 예치를 하느냐? 그 예치 방법이요. 그 밑에 기억번 보시면 사업 주체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근데 뭐 실제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거의 드물고요.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보시면 허그 주택 도시보증공사, 또 건설 공제조합, 또 보증보험, 뭐 서울 보증보험이죠, 뭐 금융기관, 이런 이제 그 보증서에 가입을 하고 그 가입 명의나 예치 명의를 사용검사권자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해요. 예치 명의는, 가입 명의는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용검사권자에게 이제 제출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사용검사 시에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사용검사가, 사용검사권자가 이제 그걸 받고 있어요. 자기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되어 있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입주자대표회가 구성이 되면 그 명의를 이제 입주자대표회가 쓸 거니까 입주자대표회 명의를 바꿔주죠. 그래서 그건 디귿번에 있습니다. 밑에 여섯 번째 줄.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을 하고 보증서를 인계해라. 그래서 보증서에 이제 명의가 사용검사권자에서 이제 입주자 대표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관리처에 줍니다. 보관해라. 이렇게 1번이 나오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8번 보시면 이렇게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 받은 의무관리 대상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에 뭐 이 지급을 만약에 했다면 지급 내역을 이렇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에 지금 내가 10억을 줬다. 뭐 하자보수 보증금을 쓸 일이 있어 10억을 줬다. 그러면 그 똑같은 얘기를 시장한테도, 그 입주자 대표를 관할한 시장한테도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입주자 대표가 10억 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제 사용 내역 보고를 시장한테 할 때 시장은 이미 10억 가지고 쓴 걸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3번 보시면 하자보수 보증금의 범위는 일정 금액의 3%를 해요. 3%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대지 조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대지 조성을 했다면 대지 조성 전 토지 금액을 뺀 금액의 3%. 내가 대지 조성을 안 했다면 그냥 대지 금액의 3%를 이렇게 하자보수 보증금 범위로 이렇게 그거에 3%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증축이나 개축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땅이 필요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냥 총사업비, 총사업비 3% 하고, 건축주가 하는 경우는 요거는 표준 건축비를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이건 그냥 총사업비, 이건 표준 건축비. 이렇게 해서 3%를 보증금으로 이제 부담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은 이제 어디다 써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4번 보시면 하자보수 보증금의 용도라고 해서 나와요. 자, 기억번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해라. 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용했다면 30일 이내에 아까 또 신고한다 그랬죠. 이렇게 내역도 신고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자보수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가 뭐냐 보니까 129페이지 하단이죠. 1번 보시면 이런 그 세부 명세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데 어디에 쓸 수 있는지는 130페이지에 그 니은번에 나옵니다. 니은번의 내용을 보시면 그 박스 안에 보시면 1번 법제 43조 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 여부 판정서, 두 번째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정본에 따른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세 번째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네 번째 하자 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하자 진단하면 결과 나오죠. 예, 진단 결과. 진단 결과. 하자 진단 결과.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이제 표현대로 하면 이게 4번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교재 표현대로 하면 4번. 그다음에 거기 1번은 뭐냐면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가
하자 심사분과 분쟁 조정분과 있는데 어쨌든 하자를 심사를 하고 나면 하자 판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판정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정을 하고 나면 여기 이제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을 하고 나면 조정서가 나오죠. 이때 이제 조정서. 그리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소송 별도로 이제 민사상 소송을 한 경우에는 판결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법원의 재판 결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재판 결과.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 하자 진단 결과나 하자 심사에 의한 판정, 또 분쟁 조정에 의한 조정, 그리고 민사상 소송에 의해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하자 감정의 결과로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할 일이 있다. 그럼 청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시면 1번 보시면 입주자 대표 회의는 130페이지 양가로 2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사업주체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가 필요하겠죠. 뭐 진단한 결과라든지 판정서라든지 조정서라든지 판결문 이런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제 주급하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출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청구를 받은 하자보수 보증금 발급 기간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제 지급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급을 할 때 그 돈을 혹은 뭐 이러한 그 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 써 있는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만큼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지급은 누구한테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통장 뭐 개인한테 혹은 뭐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주면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공동 명의로 지급을 해요. 여기에서의 공동 명의는 의무관리 대상인 경우는 입주자대표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동 명의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 130페이지 하단에 그 박스 안에 1 의무관리 대상의 경우에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지급을 해서 이제 사용해서 이제 사용하고 나면 시장한테 이제 신고를 또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다 뭐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반환해요.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은 그 담보 책임 기간 동안의 보증금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거기 이제 131페이지 나와요. 그죠? 2년이 지나면 15%를 반환하고 3년이 지나면 40%, 5년이 지나면 55%. 그리고 나머지 25%는 10년이 지나면 반환해서 10년이 지나면 이제 모두 반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자 쪽에서 검토할 부분은 이제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예요. 분쟁 조정 위원회 이제 위원 구성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는 우리 이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를 하면서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는 국토부에 있다.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국토부에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도 국토부에 있어요. 국토부. 그래서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아주 유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131페이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에 둔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서는 하자 여부 판단 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134페이지에 보시면 위원 구성이 나와요. 134페이지. 물론 133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나옵니다. 위원회 구성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실 건데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134페이지 보시면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 조정을 목적으로 분과위원회를 둡니다라는 얘기 나오고 분과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 이렇게 이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도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내용만 가지고 보면 예, 이런 얘기죠.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50명 이내, 50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분과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3명에서 5명, 여기는 9명에서 15명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위원 구성 체계예요. 그러면 이 50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하는 이 위원 구성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거기 이제 134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입니다. 하단부에. 예,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시면 1급부터 4급까지 또 고위공무원 또 공인된 대학이나 예, 여기 부교수 그다음 판검변 6년. 이거 뭐 여기까지 보니까 아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과 똑같아요. 그죠? 또 건설 관련된 부분에서 10년. 또 135페이지 보시면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 10년. 이것도 똑같죠? 그죠? 예. 그래서 아 요거는 우리 이제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아주 유사하다. 2년 연임, 이것도 같죠, 그죠? 예,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부분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기 수선 계획과 관련된 부분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